궁금한 것 모차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50년에 걸친 레코딩 경력을 가진 브렌트 웨이스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친 세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앨런 잭슨, 브룩스 앤던, 조지 존스, 돌리 파튼, 브레이크 쉘튼, 셰니아 트윈 등 수많은 가수들과 함께 작업하며 1000장이 넘는 앨범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뮤지션 명예 전당에 헌액되었고 그래미상 수상, CMA 올해의 음악인상 두 차례 수상, 아카데미 오브 컨트리 뮤직에서 선정한 올해의 기타리스트 10위인 기타월드 매거진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10대 세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전설적인 세션 기타리스트 브렌트 메이슨의 음악적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타와 이펙터를 동시에 만나볼 예정입니다. 팬더 USA에서 제작이 되는 브렌트 메이슨 텔레캐스터,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브렌트 메이슨 핫와이어드 V2,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브렌트 메이슨 텔레캐스터와 핫와이어드 V2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이 브렌트 메이슨이라는 연주자, 제가 아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이 컨트리 장르에 특화된 세션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에도 넥 포지션에 세이무어 던컨 미니 험버커 픽업이랑 핫스택 스트랫 그리고 빈티지 스택 텔레캐스터 픽업이 장착이 돼서 3개의 픽업을 가지고 있고요. 글래스 밴더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스트랩을 달고 이렇게 기타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B스트링이 밴더가 되는 B밴더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와 미드 픽업 볼륨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푸시 풀 스위치로 미들 픽업을 온오프할 수 있는 마스터 톤 노브가 달려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텔레캐스터입니다. 제가 많은 텔레캐스터 연주자들을 봐왔었는데 특히나 이 텔레캐스터를 개조하는 연주자들 중에서 가장 이 많이 보였던 것이 뭐냐면 텔레캐스터의 픽업을 3개 박는 것. 근데 이제 3개를 박는데 그 3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픽업을 박아서 진정한 이 세션 기타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도록 이 텔레캐스터를 완벽하게 개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원플레이어에서 제작이 되는 이 핫와이어드 V2 이 이펙터 역시 약간 전천후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 모델인데 일단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요즘 트렌드한 그런 이 되게 굉장히 이 컬러풀한 특히 이제 또 이게 오렌지 컬러가 안 예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요즘 그 이펙터 시장에서 계속 추구하는 그 어떤 한 영역이죠. 그 파스텔 톤 그 되게 이쁘장한 색깔을 써서 그리고 그 요런 색들이 주는 그 캘리포니아나 그 예전 그 해변 그 비치에서 이제 그런 가게 이제 간판이라든가 자동차 색상들 네네. 뭐 그런 컬러들을 이제 채용하는 맞습니다. 건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 원플로 페달 중에서 특히나 이 페달은 정말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소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건데 시그니처 모델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페달이고 저는 사실 오늘 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이제 약간 좀 눈에 보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실제로 제가 리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갑자기 좀 다르게 느껴졌었고 리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들으니까 더 좋았고 아니면은 어쩌면은 정말 궁합이 맞는 기타랑 만나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굉장히 소리가 좋았던 되게 모던하고 정말 알찬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이 기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컨츄리라는 장르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좀 뭐 사실 없다 봐야죠. 없고 뭐 저희는 사실 포크가 있죠. 그냥 뭐 컨츄리 장르는 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되게 생소하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잘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컨츄리는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대중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악이고 역사적인 음악이에요. 네, 그리고 음악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굳이 우리나라한테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음악 장르가 유행하고 들어가고 했지만 크게 몇 가지 장르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트로트나 발라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이제 시장에서는 컨츄리가 그 정도로 네, 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앨범이 1000장이 넘게 참여를 하고 기타 월드 매거진에서 10대 기타리스트 안에 드는 그런 굉장한 자리를 차지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형님도 생소하실 것이고 저도 맞습니다. 사실 생소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이 기타를 쳐보면서 느낀 거는 이분이 얼마나 이 팬더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기타가 있었겠지만 이 시그니처가 나오기까지 팬더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나. 왜? 정말 치기가 편했습니다. 정말 치기가 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컨트리 장르를 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되도 않게 그냥 뭐 그냥 느낌만 내보는 초반 연주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는 다른 식으로 그냥 연주를 풀어가는데 확실히 이 기타는 뭐 단순하게 시그니처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컨츄리 기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굉장히 맞습니다. 다양하게 나고 실제로 속주도 하기 굉장히 편안한 세팅이에요. 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그니처라고 보지 마시고 나 이런 사운드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 기타는 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사운드는 역시나 모던 락에서 정말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뭐 제가 아까 이거 치면서 딱 느낀 게 아 이거 워십 밴드나 모던 락 하는 친구들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뭐 오아시스 뭐 콜드플레이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 이런 그쪽 장르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라면 누구나 좋아할 또 기타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이 기타의 진가가 여실히 드러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굉장한 범용 기타인데 색깔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컨트리 음악도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고 싶습니다. 보통은 컨트리 음악 장르에 맞는 특성을 가진 기타와 범용성 기타를 따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르에도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들려줌과 동시에 텔레캐스터의 외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고 컬러 역시 유니크하고요. 진짜 거기다가 이 비밴더까지 달려서 컨트리 음악까지 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 정말 말 그대로 다 가진 스타일의 기타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펙터도 그랬고 기타도 그랬고 이래서 전설적인 세션맨이 선택한 옵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무차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